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엄마인 당신에게 코치가 필요한 순간 저자 권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이 책을 어떻게 좀 쓰시게 된 거예요? 이 책은요, 제가 2020년도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코칭인데 엄마들한테 조금 코칭하는 걸 재능 기부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순수하게 재능 기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지원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코칭을 해드리다 시간도 부족하고 저도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다 내가 굳이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생각한 게 책을 쓰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이 이제 해외에 수출됐다고. 네. 네. 어디에 수출됐나요? 이 책은요, 대만이랑 홍콩, 마카오에 2022년 3월에 엄마가 되어도 지치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어요. 네. 현지에서도 그 책이 굉장히 안아주는 모양의 그림인데요.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해서 감사했죠. 그럼 그 해외에서 출간된 그 책들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네, 가지고 있어요. 와. 그 해외 책은 새로 이렇게 책이 써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제 책인데 되게 신기해요. 근데 아쉬운 건 제 책에서 읽을 수 있는 게 권세연이라는 세 글자밖에 없어요. 아, 외국어로 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작가님 이제 그 라이프 코칭을 하시잖아요. 네. 이 라이프 코칭은 뭐예요? 라이프 코칭은요. 네. 예전에는 이 라이프 코칭이라는 직업이 없었는데 현대사회가 너무 좀 빠르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 미리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뭐 결혼할 때는 이렇게, 취업할 때는 이렇게, 학교에 갈 때는 이렇게 이런 게 좀 있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를 계속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일과 삶과 그리고 사랑 이런 거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뭔지 앞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삶이 뭔지를 조금 코치가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걸어가주는 그런 일들을 라이프 코칭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 라이프 코칭을 하려면은 그 상담이 오시는 분들의 그 다양한 삶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 알아야 되지 않나요? 이게 사람마다 그 사는 스타일이나 삶의 모습이 다 다른데 이거 어떻게 코칭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한테 코칭을 요청을 해서 가게 되면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가는 길에 이거 내가 모르는 일인데 얘기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그 코칭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본인이 살고 싶은 방법이나 원하는 이상향이 다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드리면 야구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축구 굉장히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 축구 같은 코치들도 축구를 물론 해본 사람이 하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뭔지를 찾아줄 수 있는 질문을 정확히 해드리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원래 직업은 병원 전문 CS 강사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뭐 행정 직원분들 코칭이나 CS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코칭해요? 의사가 아닌데 그리고 의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더라도 물론 이제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 개개인의 그런 것들은 제가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좀 잘 해드리다 보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본질은 모두 같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이 책은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중에서 엄마, 엄마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죠. 맞습니다. 그럼 왜 작가님은 왜 엄마들에게 왜 코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은 8살, 10살 자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3살 때까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진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집이 아파트 3층이었거든요.
아파트가 3층이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봤자 다리만 부러질 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있었는데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게 사실은 저는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왜냐면 큰 아이를 낳기 전에 제가 유산을 두 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아이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아이 한 명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제가 몸무게가 30kg가 빠졌어요. 애기가 잠을 안 자고 먹지를 않고 그래서 네. 근데 그 원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의사 선생님들은 태교가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두 번을 유산을 하고 이제 세 번째 이 아이를 만난 상황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7개월 때까지 대중교통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요. 차도 가능하면 안 탔고 그 집에서 병원 집 병원 집 그 생활만 한 7개월 정도를 하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그게 그 좀 넘어가지 않았을까 기질이 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처럼 이렇게 아이를 원하고 기다리고 하던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준비되지 않은 엄마들이 이렇게 키우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들을 좀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제가 독박 육아를 많이 했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놀이터에 가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아이 한 명에 엄마, 네.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쫓아다니는 그런 가족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애가 그네를 탄다고 하면 그네 그 둘째하고 22개월 터울인데 네. 아기띠를 하고 큰애를 그네에다 태워놓으면 얘가 한 30초 막 타다가 내려요. 네. 그리고 또 조금 돌아다니다가 또 타고 그러면 되게 힘들게 막 하는데 그 아이 한 명을 막 따라다니는 걸 보면서 아,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많긴 할 텐데 이 사람들의 힘듦이나 이런 걸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칭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분들이란 생각이 들어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키웠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들을 좀 인식하시고 네. 이게 다른 엄마들도 다 똑같이 겪겠구나. 네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신 거군요. 네네네네네.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네. 아 많이 들었던 말이 네. 어른들이 시간이 약이야. 애도 크고 야 너 애 다시 안 온다 이렇게 예쁜 시절 지금 누려라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은 저한테 위로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코칭을 배우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와, 그럼 이제 작가님을 찾아오시는 엄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럼 엄마들이 보통 많이 하는 고민은 어떤 고민이에요? 엄마들이 많이 하는 고민은 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일단 수면이나 본인 체력 관리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원하면 가야 하고 먹어야 하고 뭐 그런 재워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자유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네. 아이가 조금 큰 상태에 대해서는 아이가 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경력이 요즘은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말보다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력을 어디에 가서 풀어줘야 될지를 모르니까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죠? 그리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으시고요.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로 넘어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아이가 본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활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제 제 친구도 이제 딸아이를 키웠었는데 한 살 뭐 한 두 살 때까지 진짜 그 자다 깨고 하니까 네. 잠도 아예 못 자고 네, 진짜 네. 그 말씀하신 그 문제가 네. 엄청 큰 문제더라고요 진짜. 네, 맞아요. 왜냐면은 밤낮이 완전히 없어지고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코칭을 좀 주로 해주세요? 솔루션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그
그 제가 수면 부분을 네. 코칭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네. 마음가짐 문제가 조금 사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기가 안 자고 이러면 사실 제일 좋은 현실적인 조언은 뭐 도우미 이모님을 모시거나 뭐 이모님 그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들인데 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수면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수면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어떤 걸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 드리거든요. 네. 제가 요즘 잠을 너무 못 자고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그분의 하루 일정에 대해서 본인이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러면 이 시간이랑 요 시간에 낮잠을 같이 주무시는 건 좀 어떨까요? 이제 여쭤보면 아 맞아요 그 시간에 잠을 자면 됐었는데 요즘에 아이가 잘 때 휴대폰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을 안 주무시고 휴대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셨었는데 뭐 아이가 낮잠을 잘 때는 아이 그 컨디션에 맞춰서 아이가 잘 때 좀 같이 자주고 그렇게 움직이면 조금 훨씬 더 좋아지죠.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진짜. 네네네. 자기가 이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되짚어 주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작가님 책을 보면 이제 코칭의 철학을 삶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여기만 살아간다. 네네네. 저는 약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코칭의 철학? 이것도 사실 좀 새로웠고 네. 이것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는 건 대체 어떤 걸까 궁금했거든요. 네. 지금 질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제가 사실 종교가 없었거든요. 네. 종교가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나신교야 그냥 나 믿으면서 살아 그럼 이렇게 그냥 다 웃잖아요. 네, 아 무슨 나신교야 너를 네. 믿고 어떻게 살아. 근데 사실은 저도 저를 믿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굉장히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불안함이 있었는데 코칭의 철학을 보면 한국코치협회에서 제시한 코칭 철학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라는 게 코칭의 철학인데 저를 봤을 때 그 코칭 철학을 봤을 때 아 나한테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 나한테 답이 있으면 내가 그걸 꺼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함이 좀 덜해졌어요. 이 나신교라는 게 그리고 실제로 네.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작가님 지금 나신교인가요? 아직도 나신교예요. 네. 아, 그럼 가족분들이 다 나신교예요? 아니면 작가님만? 가족들은 다 저를 믿어요. 아, 네, 저를 믿습니다. 아, 근데 저는 신랑을 믿고 삽니다. 네, 아, 그쵸. 네, 신랑이 또 애교를 부려줘야 되니까요. 아. 네. 그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게 하는 그 가장 확실한 동기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이렇게 책도 쓰게 만들고 이렇게 또 다방면에 코칭 활동도 하게 만든 그 원동력이랄까요? 그럼 뭘까요, 그거는? 동기부여가 되는 지점은 사람마다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동기부여라고 하면 예전에는 굉장히 좀 큰 거, 큰 거를 말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작은 뭐 1억짜리 집을 샀어. 이런 걸로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 1억 집을 샀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1년 동안 1억을 벌기가 1년이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도 1억을 벌기가 굉장히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너무 TV나 매체나 이런 데에서 뭐 저 사람의 연봉은 뭐 1000억이래 뭐 저 사람의 연봉은 뭐 얼마래 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버는 100만원 200만원의 가치가 너무 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저 사람은 이미 책을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어떤 성공을 이뤄내고 뭔가 결과물을 내야지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이미 책을 막 1000권씩 읽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 거에 대한 정당한 핑계거리를 찾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요거 하나만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을 제가 사실은 요즘에 잘 못하고 있기는 한데 네.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그 와닿는 말이 운동할 때 제일 힘든 코스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운동할 때요? 아 어떤 네. 운동이든? 네네네네. 집 나갈 때요. 그렇죠. 네. 소파에서 그 현관문을 열기까지가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큰 걸 막 바라기보다는 그냥 작은 거 하나하나 오늘 내가 운동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안양에 살고 있어서 안양천에 나가는데
그 현관문만 열면 엘리베이터 그냥 자동으로 타주고요. 엘리베이터 타면 어느새 제가 안양천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씨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도 그냥 한 바퀴만 돌고 들어가자 그러면 한 하루에 10분? 그게 또 기분이 좋으면 1시간 그렇게 하게 되는데, 너무 크게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안양천에 가서 1시간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나가거든요. 네. 근데 안양천 땅만 밟고 와야지 그러면 나가서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는 너무 큰 걸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게 원하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게 아직 안 찾아졌을 때는 저는 일단 책을 읽거나 나가서 걷거나 둘 중에 하나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그거를 하루에 1시간 한다고 하면 너무 길어요. 30분도 길고요. 딱 3분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면, 책을 딱 3분만 억지로 읽다 보면 그 뒤에 내용 궁금하거든요. 그럼 재밌어서 보게 되고요. 운동도 내가 안양천에 나갔는데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돼요. 그 외적인 일들도 돈을 모으거나 할 때도 1억을 모아야죠 그러면 내가 지금 시급이 12,000원인데 이거 해서 언제 1억을 모으고 있어, 이게 아니라 뭐 만원인데 언제 모으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딱 10만원만 모아봐야지 오늘 하루 일하면 5만원이 쌓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작은 돈들, 작은 성공의 기쁨들을 좀 쌓여서 했으면 좋겠고요. 혼자 하시면 지쳐요. 그래서 이거를 주변 사람들,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나한테 아직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주변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한 사람과 교류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교류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지지할 사람이 없어요. 라는 생각이 드시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지하는 연습해 주시고, 제가 이제 엄마들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희 신랑 같은 경우도 제가 책을 쓴다고 새벽 3시 반에 4시에서 일어나서 있으면 지금 뭐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있니, 차라리 잠을 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빠 나 책 오늘 20장 썼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쌓이다 보면 20장 썼다 한 장 썼다 이게 쌓이고 출판사에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신랑은 사실 시큰둥했어요. 근데 책이 이제 나와서 해외 출간이 됐다고 했을 때도 생각보다 시큰둥했어요. 저는 저를 엄청 축하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게요. 쉬운 일 아닌데 그게. 그쵸. 네. 주변 사람들도 막 다 난리가 났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큰둥해서 사실 이때 좀 신랑이랑 많이 좀 싸웠어요. 잘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그 신랑에게 제가 저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많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신랑하고 이렇게 깊은 대화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랑도 제가 그냥 뭐 했다고 하니까 그냥 기쁜 거지 그걸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22년에 가장 즐거운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요 질문은 정말 딱 하나 있어요. 저희 신랑이 독서 동호회를 하거든요. 회사에서. 네네. 근데 거기에 저를 강사로 초대를 해준 거예요. 엄청나죠? 네. 저한테 항상 집을 청소를 좀 더 하지 뭐를 애들을 좀 더 신경 쓰지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본인 회사에 저를 당연히 강사료 네. 받고 네. 네. 제가 원하는 그 수준의 강사료를 받고 나가서 저를 초빙해서 해주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신랑이 저한테 오늘 스테이크 먹으러 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저 살면서 스테이크 신랑이랑 먹으러 가본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저를 조금 인정해주는 느낌?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했고, 이게 나 혼자서 계획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기쁘고 알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같이 이야기를 좀 공유하면서 나가는 게 서로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남편분 약간 과묵하신 스타일인가 봐요. 네. 예, 약간. 저는 극이한이고 네. 우리 그 집에 있는 남편은 아이. 네, 아주. 그래서 저희 신랑 회사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저 같은 와이프가 있는 걸 보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적당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지만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왈가닥인 사람이 와이프였어? 네, 라는 생각이 그 눈빛을 보면서 제가 느꼈었죠. 네. 그 이제 작가님 그 엄마들을 코칭을 몇 명 정도 하신 것인가요? 제가 따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대략적으로 그냥 그래도 몇백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수백 명의 엄마들을 코칭하면서 뭔가 느끼시는 점?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왜냐면 이 사람들이 네. 이 엄마들이 제가 이렇게 별 말 하지 않거든요. 별 말 하지 않는데 오늘
기분이 좀 어때요? 라고 이제 처음에 그냥 의뢰하는 인사인데 네. 그냥 그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제 기분이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 밥을 잘 먹었는지 남편이 나가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신경을 쓰지 본인 기분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또 이제 코칭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고객님은 어떤 고민을 저랑 나누고 싶어서 오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걸 모르겠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뭘 고민해야 될지조차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좀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마지막에 대화 마지막에 저 가서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시면 저 지금은 막 제가 울고 막 그러진 않는데 예전에 초반에 막 코칭할 때는 막 보내드리고 울고 막 그랬어요. 아, 너무 저분이 진짜로 네. 움직였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그 혹시 코칭했던 사례 중에서 생각나는 엄마 있으세요? 제 책에도 나와 있는 사례이기는 네. 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그분이 결혼하고 바로 이제 아이를 갖게 돼서 임신 기간을 네. 보내는 중에 남편분이랑 사이가 좀 틀어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는데 그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이 되는데 저랑 코칭을 하고 세 번 정도 코칭을 했을 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와서 네. 저 지금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달이 세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 내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서류요? 이제 여쭤봤더니 이혼 서류를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처음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분이 용기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 용기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맞는 걸까? 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되게 무서웠어요. 나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닌가? 네. 이런 느낌. 왜냐면 이분이 몇 년을 고민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저랑 코칭을 세 번을 하시고서 코치님 덕분에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법원을 가신 네. 거였고 그리고서 이제 숙려기간에 저를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떠세요 요즘 마음이? 그랬더니 요즘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3개월 숙려기간이 끝나고서 이제 서류상으로도 정리가 됐을 때 저한테 이제 너무 고맙다고 네. 연락을 하시고 지금 그게 2년 정도 됐는데 네. 그분이 연말이나 이럴 때 항상 문자를 먼저 주시거든요. 안부 문자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되게 감사하고 그분 덕분에 코칭을 할 때 아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뭘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되게 엄청난 단어인데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라면 네. 그냥 나의 불안이나 걱정 때문에 그 사람을 그 걱정하게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진짜로 가고 있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게 맞는지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배웠고 코칭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이 많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엄마들의 삶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계신 네, 거잖아요. 네. 내 삶을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엄마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있어요. 내 삶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매일 아침 세수하시고 눈썹을 그리세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제가 그 예전에 아이가 이제 두 명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갈 때도 막 그냥 모자 쓰고 가고 세수도 안 하고 막 나가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거울을 봤는데 제가 피부가 조금 까만 편이기는 한데 피부는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너무 푸석푸석한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너 되게 많이 낯설다. 그래도 되게 많이 늙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다음에 이제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제일 나를 집중해서 볼 때가 눈썹 그릴 때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그리면서 세연아 오늘도 너 참 예쁘다. 오늘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 삶에 좀 균형도 잡히고 얼굴에서 유일하게 마음 놓고 제가 조금 그릴 수 있는 곳이 눈썹이거든요. 이런 데다 막 코스형 그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거울을 보면서 본인한테 응원의 격려의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본인 얼굴을 좀 뚫어줘라 한번 보세요. 내 인생 이렇게 놔둬도 될까? 이렇게 놔두면 내 인생의 꿈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눈썹을 그리면서 눈썹을 이렇게 산 모양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일자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엄마들은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런 아까 제가 동기부여가 말씀하셨을 때 눈썹 같은 거는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조금 시작해 보면서 오늘 눈썹 그렸으면 사실은 눈썹 안 그리고 세수 안 했을 때는 그냥 집에 있고 싶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애들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오면 9시 반에서 10시 정도 되거든요. 그냥 집에 퍼져 있게 돼요. 근데 눈썹 그렸으면 선크림도 좀 발라볼까? 근데 눈썹을 선크림이나 기본 그걸 안 하고서 그릴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눈썹 그리려면 로션도 좀 바르게 되고 기미도 좀 지워주고 그러면 그래도 얼굴에 뭐 좀 했는데 슈퍼라도 나갔다 올까? 그래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와 나를 자꾸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눈썹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그 랜선 새벽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이거는 뭔가요? 제가 네. 그때 대학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뭐 책도 쓰고 코칭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제가 글을 쓴다고 하면 직업이 작가인 줄 알고 코칭을 한다고 하면 코치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작가님은 도대체 몸이 몇 개인데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글을 많이 쓰고요. 저녁 때는 애들 재우고 나서는 대학원 과제를 하고요. 그 낮에 시간이 있거나 이럴 때는 코칭을 해요. 그리고 밤에 10시에는 이제 또 엄마들이 애들 재우고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전화로도 코칭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코칭을 하는데 그분들이 근데 새벽에 제가 일어나 봤는데 그 일어나시라고 하니까 일어나 봤대요. 근데 며칠 후에 저한테 하시는 말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다시 잤다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하셔서 할 게 없어 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그 요즘에 비대면 때문에 화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돼 있잖아요. 화상회의나 네. 그래서 그럼 제가 줌으로 화면을 열어 드릴 테니까 본인 책을 비추게 하세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다른 사람들 뭐 하는지 구경도 좀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뭐 실제로 요가를 하는 분도 계셨고요. 자전거 타는 분도 계셨고요. 나가서 뛰는 분들도 있었고 줌을 켜고 핸드폰을 켜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회사에 뭐 소속감이 있건 하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다녔으면 전우회 뭐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뭐 회사 그런 동료회 이런 게 있는데 네.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랜선 새벽 도서관을 제가 만들고 그분들을 모닝글로리라고 불러드렸어요. 우리 모닝글로리님들 뭐 오늘 잘 주무셨나요? 뭐 아니면 또 오늘 모닝글로리님들 읽고 계신 책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쭉 글을 올려줘요. 그러면 거기 있는 계신 분들이 아 엄마들이라고 해서 다 옆집 엄마랑 커피 마시고 뭐 그냥 마트 가서 장 보고 이런 게 아니구나 진짜로 자기 공부를 하는 뭐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럼 진짜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 계시네. 저분은 책을 읽고 계시네. 저분은 뭐 편입을 했네. 이분은 이직을 했네. 이런 걸 보면서 아 엄마들이라고 해서 옆집 엄마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다 그냥 커피 마시고 쉬는 줄 알았는데 우리 나이 때 엄마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본인들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랜선 새벽 도서관이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리뉴얼을 해서 네.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엄마들이 모여서 걷기 동호회, 뭐 다이어트 동호회, 그림 읽기 동호회, 뭐 독서 동호회 이런 것들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조금 관심사를 찾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건 지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제가 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게 오픈을 해놨고요. 네. 오시면 독서 같은 거 같이 하고 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책들을 읽고 있는지 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 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 새벽 그 처음에 그 처음에 랜선 새벽 도서관 시작했을 때 딱 100일만 하고 그만 그 오픈 채팅방을 없애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100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저도 그렇고 네.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100일만 더 해볼까요? 그래서 200일? 네. 또 근데 제가 200일이 이미 다 됐을 쯤에는 네. 나는 200일이 됐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이 이제 3일차, 4일차를 그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100일이 돼야 되니까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근데 이제 바로 지난주에 제가 이 시스템을 바꿨는데 엄마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금 정체되는 느낌을 제가 또 받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이, 연령, 성별 다 불문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랜선 새벽 도서관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이걸 매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처음에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네. 제가 그걸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네. 매일 하던 거를 주 5일제로 바꿔서 제가 주말은 안 하고 이제 네네네 그 주 5일제로 바꿔서 제가 진행을 했었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저도 일이 많거나 그러면 밤에 늦게 자는 일이 있고 네. 한데 또 새벽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랜선 새벽 도서관에 포토그래퍼라고 저희가 매일 새벽 5시 55분이랑 7시에 인증사진 촬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거 찍어주실 분을 지원을 받아서 월요일에 찍어주시는 우리 종이짱 아이님 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찍어주시는 원더원이님 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열어주시면 그분이랑 같이 하고 저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책임지고 거기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랜선 도서관, 랜선 새벽 도서관이죠? 정확하게. 네네. 이 랜선 새벽 도서관 뭐 앞으로 좀 어떤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나요? 사실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 검색을 해보면 네.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그 대화들이 조금 우리가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굉장한 인연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는 본인의 일상을 공유하고 본인이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공유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실되게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부터 아침 10시까지는 본인 앞사람한테 그냥 의무적으로 인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있고 이 공간에 누가 있는지 조금 진실된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서로 알려주는 그런 랜선 새벽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랜선 새벽 도서관을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는 코칭을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작가님처럼 글도 쓰고 그 뭐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도 사실 그때랑 저랑 지금의 저랑 그때의 저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때 제가 만들면서 생각했던 거는 제가 발전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랜선 새벽 도서관 안에서 그냥 우리가 TV나 뭐 어떤 매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딱 성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월드클래스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그분은 이제 뭐 물론 계속 그 경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매체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성장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도 그 석사 논문을 쓰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전문대학교를 나오고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인데 나는 이 학력 때문에 어떤 원하는 일을 하기가 되게 힘들 거야 라는 한계를
한계를 제 스스로 되게 많이 지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한계가 아니라 저한테 되게 좋은 변명거리였다는 걸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있다고 하시면 한계 짓지 마시고요. 그냥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좀 전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계 짓지 마시고요. 본인의 욕망을 드러내세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에 강박이 있을 정도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제일 바꾸고 싶은 속담 뜻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빈깡통이 요란하다라는 게 있는데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제가 아직 막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거나 코치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 신랑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낼 거야?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봐서, 오늘 나 그 이건복 작가님 유튜버 촬영하러 가. 그랬더니, 그걸 왜 하러 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게, 내가 이걸 왜 하러 가는 거지? 내가 막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벼가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아야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양분을 주고 햇빛을 주고 물을 주죠. 내가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숙이고 있으면 그대로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망이 있으면 욕망을 얼마든지 분출하고 드러내시고요. 빈깡통이 요란하다 이 말이 제가 처음에 되게 저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왜냐면 책이 출간했다라고 했는데 이 책을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야, 그 책 네가 좋다고 해서 봤는데 뭐 생각보다 별거 없던데? 라는 생각이 들까봐 이렇게 말을 선뜻하지 못하겠다라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마음의 어려움이. 근데 이 책이 해외로 또 판권이 수출이 된 거예요. 근데 홍콩이랑 대만이랑 마카오에 출간이 판권이 수출이 됐을 때, 야, 그래봤자 세계 나라에 수출된 거지. 이게 전국으로 막 퍼진, 아니, 그, 온 세계로 퍼진 게 아니잖아. 근데 너 왜 이렇게 나대? 너무 요란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누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순간 멈칫했어요. 근데 순간 멈칫했는데 제가 아직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지 않으면 권세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빈깡통이라면 소리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래서 빈깡통이 있다면 열심히 흔드시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빈깡통을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저거 있나 보다 라고 하고서 그냥 지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걸으시고요. 글 쓰시고요. 책 쓰시고요.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랜선 새벽 도서관 들어오세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건복 작가님 성장읽기 많이 읽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엄마인 당신에게 코치가 필요한 순간의 저자 권세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